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현재 코스피에서 4,200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선물 중에서 6,000 계약 이상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247원대 38원 떨어진 움직임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해외 쪽에 미국 선물 시장 쪽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선물이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 이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1% 넘게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또 다음 주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수빈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현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얌전하게 인사하는 거 보고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항상 급하게 인사를 하셨거든요. 긴급하게. 예. 자, 심수빈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점검을 좀 먼저 해보죠. 예. 네, 일단 금일 한국 증시는 좀 전일 하락 이후 좀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금일 이제 국내 증시 반등 요인으로는 결국 좀 투자 심리 완화를 좀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일 이제 연준과 한국을 포함해서 약 9개국이 이제 통화 수합에 좀 나섰고, 특히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았던 호주가 이에 포함되었다라는 점이 심리 개선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달러화가 이제 여타 환율에 대해서 좀 약세로 돌아서면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달러원 환율도 이제 1,250원 선을 좀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전일 오후 들어서 이제 전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이 필요할 때 이제 원유 시장 가격 경쟁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에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배럴당 26달러 선까지 좀 회복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순매수했던 가운데 현물 매도세가 최근에 비해 크지 않았던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외에 이제 기관이나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이 이제 전업종이 좀 금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중에 의료정밀이나 비금속 광물, 의약품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던 반면, 통신업이나 기계, 철강금속 업종은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이제 달러원 환율은 전일 통화수합 체결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1,246원 선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1,246원. 예. 흐름입니다. 좀 이번에 가장 좀 눈여겨봤던 게 지수대가 1,250원대였잖아요. 일단 그 밑으로 좀 떨어진 모습은 그래도 좀 마음을 놓게 하는데, 우리 팀장한테 말씀 물어보면 아직 놓을 때는 아니죠. 이러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자, 오늘 시장으로 일단 점검을 해주세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그럼 우리 뭐 할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네. 100포인트 이상 넘은 적본 적이 그러니까 있으세요? 제가 앞서서도 전문가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많이 몰린 거죠, 뭐. 그럼 다음 주에 좀 변동성을 다시 키우겠죠.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보완이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매물이 출회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말씀드릴 때 7,000명대였잖아요. 8,000명 정도 잡고 네. 지금 13,000명이에요. 아, 이 하루 동안 너무 갑자기 늘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주말에 이틀 동안 얼마나 또 얼마나 갈까요? 한 2만 명 늘어나는지. 이상은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로나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시라고. 어제 미국장이 딱 그런 식으로 움직였었고. 기술주가 많이 강했던 것 같던데. 그쵸. 네네. 판기업들 네네. 온라인 기반으로 한. 네.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이게 어제 미증시가 또 아침에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그게 원인이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하는 네. 그게 지난주에 21만 천 건인가 21만 건 정도 됐었는데 어제 발표된 거는 28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뭐 이러니까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네. 전부 다 해고당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급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지고 나면 야 고용 쪽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 침체로 간다. 이번에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장 초반에 일단 통화수합이라는 부분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저께 빠졌던 요인, 그러니까
아침 9시 40분 정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만 명이 될 거다. 우리가 모르는. 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2% 정도 상승을 하던 S&P 500 지수나 이런 것들이 미니 선물이 갑자기 하한가로 가버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 막 몰려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패닉에 빠져가지고 매물이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근데 그 전날에는 이유 없이 좀 빠져가지고 네. 제가 그때는 사실은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를 빠질 때는 빠지는 요인이 명확했으니까 뭐 큰 영향은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이슈구나라고 그렇죠. 보신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게 이제 신용 리스크로 번지면서 국제 유가까지 건드리고 신용 리스크로 번지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 이슈. 그래서 환율이 튀니까 거기에도 또 패닉이 네. 온 거죠. 외국인은 다 팔고 세상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연준이 어제 밤 한 10시 정도에 통화 수합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만 통화 수합을 한 건 아니고요. 6개국하고는 600억, 네. 그 다음에 3개국하고는 300억씩. 그렇죠. 근데 북유럽 쪽이 네. 좀 많았죠.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보니까 조금 이제 수출 중심의 나라라던가 아니면 지금 많이 불안하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쪽하고 한 호주 거죠. 호주 쪽이라든지 네. 뭐 뉴질랜드, 브라질, 뭐 멕시코 뭐 이런데. 그런데하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안정을 찾았던 이제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아침에 30원 빠져서 시작했고 그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매수세가 좀 물렸고 이때쯤 돼가지고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1시 이때쯤 네. 돼가지고는 그 미국 그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또 4% 또 뛰어요. 네네네. 그 26달러가 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할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버리면서 국제유가가 그때 툭 튀어 올라갔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올라왔지만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전날도 그와 관련된 언급을 했었지만 공격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튀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 막판에 지금 이 화학주 쪽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도 그런 건가요? 좀 더 그렇죠. 가장 좀 세게 좀 올라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이 샤오미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전체 중국 내에 있는 매장을 다 오픈을 해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은 오픈했지만 다른 데가 갑자기 또 너무 이제 막 그 한 개 사도 되는데 뭐 두 개, 세 개씩 사재기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지금 두 개까지만 허용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의 그게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람들이 회장에서는 안 되나 보다. 아니 그게보다는 네. 얼마나 많이 찾으면 이런 식의 또 이건 호재로 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로 봐가지고 네. 애플 관련주들이 또 튀었는데 중국에서는 애플 관련주들이 빠졌어요. 중국에서는 중국 증시가 아까만 해도 오전만 해도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애플, 샤오미, 하웨이, 5G 관련주들이 밀렸고요. 5G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버텼던 것들이 이제 밀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멘트라든지 식품, 이제 필수 생활용품들이 네. 좀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코로나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경기 침체고 리스크고 이거보다는 결국은 코로나 이슈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장이 열리면 고용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잡혀야 되는데 저희 하우스에서 저희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네네. 그 리서치에 딱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쪽 기업 그러게요. 네. 어디 있을까요? 저도 같이 볼까요? 아무튼 예. 리서치에 들어가서 네. 이쪽 기업 산업 분석 네, 여기 들어가셔서 네. 클릭을 하시면 이 네. 스팟 노트가 있어요. 네네. 스팟 노트를 클릭을 하시면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황 네, 멋있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또 바로 합니다. 지금 보니까 리서치로 들어가셔서 여기 뉴스로 이거 뜨는 걸 보면 되나요? 아, 뉴스로 뜨는 걸 그대로 리서치 바로 밑에 기업 산업 분석. 기업 산업 분석. 거길 들어가셔가지고 네, 네. 스팟 노트를 치면 이 허혜민 연구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거의 정말 잘하는 친구거든요. 네, 네. 이제 되게 부지런하고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렘드레시비르
이게 뭐냐면 저거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품목이에요. 근데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임상 시험 결과는 5월 달 예상인데 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5월 달인데 이게 좀 더 FDA가 비상사태 선포 어쩌저쩌고 빨리 진행하면 4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쪽이 중요해요. 중국. 네. 중국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자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삼성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발표가 4월 3일에서 10일 사이에 발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용화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참 뒤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늦어도 5월에서 6월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이거 임상하고 FDA가 뭐 며칠 가고 몇 개월 가고 뭐 이런데 지금 비상사태 선포를 했기 때문에 FDA는 바로 더 빠를 수 있죠. 규정을 네. 어기면서까지도 발표가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를 임상시험한 결과가 만약에 잘 나오면 그 FDA에서 이걸 승인해줄까라는 부분인데 길리어드 사이언스 건데 뭐 네. 그죠? 그리고 4월 3일 날에서 10일 사이에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 뭐 괜찮다고 하니까 잘 나오면 이때 임상 성공 그러면 그동안 치료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그 밑에 정말 많은 치료제 개발 현황들이 많아요. 미국만 해도 이렇게 되고요. 지금 많죠. 2상, 3상 뭐 쭉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임상 데이터 타임라인들이 쭉 있으니까 계속 살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람들 되게 많죠. 거의 지금 현재 66개 기업들이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타겟해서 모든 국가에 달려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게 네. 딱 나오기만 하면 그 회사는 빅파마로 딱 올라섰으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죠. 예전에도 그런 개발 하나여가지고 시가총액 1조짜리가 10조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쵸, 바뀌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다 몰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4월 그 첫 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계속 방금 전에 미국 시장에 미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급증 소식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 있는 과정 속에서 4월 초 노저도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 나오는 4월달 정도 그 다음에 한국이나 중국의 그 통계 수치를 보면 4월 초면 피크니까 그때 이제 4월달에 변곡점이 줄 거다라는 전망이라는 거죠. 이게 그 전까지는 이러한 변동성이 좀 키워주면서 시장은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와, 아침마다 챙겨야 될 거 하나 생겼네요. 예. 다시 한번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진행이 됐고요. 현재 마감 결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